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입니다. 네, 지금 갑니다. 가설제라 차로 왔는데 공기 좋은 시골 같죠? 저희 사무실 근처랍니다. 짐은 아주 간단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다섯 번만 뜨면 되네요. 저 안에서 뜨려고 그랬는데 그 안에는 땅이 별로 안 좋아갖고 지게차가 빠질 것 같아갖고 약간 좀 먼 곳에서 떠서 날르고 있어요. 그렇게 멀진 않죠, 사실은. 폭이 좁아서 파이프를 들고는 똑바로 못 들어가네요. 약간 비스듬하게 떴는데도 불구하고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역시 안 되네요. 요거 파이프만 내려놓고 목재만 갖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파이프는 나중에 따로 대각선으로 떠서 들어가면 되죠. 파이프만 내려놓으려고 그러는데 잘 안되죠? 이곳은 몇 년 전에 공사했던 곳인데 종교시설이에요. 수녀원이죠, 수녀원. 꽤 오래 공사했던 것 같아요. 산 속에 있어갖고 깊은 산은 아닌데 산 꼭대기 현장이라서 이거 공사할 때 고생 좀 했어요. 일단 큰 차가 못 올라와갖고 25톤이나 이런 거는 저 아래에서 내려놓고 그 자재로 다 떠서 올렸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렸죠. 조경이 참 좋네요. 그냥 화려하지도 않고 수수하지도 않고 좀 호젓한 산길을 걷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유로폼 세 다발이라고 그러지만 다른데 한 다발밖에 안 돼요. 양은요. 낮게 실어갖고 세 다발이 되어버렸지만 진짜 조금이죠. 그래도 하여튼 세 번 가야 되는 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일단 작으나 크나 세 번 왔다 갔다 해야 되게 생겼어요. 처음에 바로 여기서 하차를 하려고 그랬는데 땅이 물러갖고선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여기서 떴으면 금방 했겠지만 여기서 뜰 수가 없는 상황이 돼갖고 화물차를 아까 그 자리에 위치해 놓고 제가 떠서 운반에 날르는 중이에요. 이런 곳에서 작업을 하면은 힐링이 되는 느낌이에요. 왠지 녹색이라는 거는 눈의 피로를 다 풀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지나다니는 차량도 없고 지나다니는 사람도 없고 마음이 안정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종교시설이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조용한 느낌이 들고 뭔가 안정적인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여기서 한 발짝만 벗어나면은 시끌시끌한 곳인데 이곳은 정말 조용하고 좋아요. 이런 곳이 있었더니. 여기 산책 코스로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네요. 여기는 뭐 천주교 시설이니까 항상 개방 아닙니까? 천주교 시설은 조용히 여기 산책하기 좋을 것 같아요. 반려견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요? 이제 마지막 잭서포트 하차에서 갖다 놓고 아까 내려놓은 파이프만 갖고 들어가면 작업은 끝입니다. 간단하죠? 작업이요? 별거 없어요, 정말로. 이거 큰 현장 같으면 이거 뭐 두 번이면 다 뜰 일이네요. 언제라도 머리 복잡한 일 생기면은 여기 앉아갖고선 커피 하나 사갖고 올라와갖고 요런 산그늘에 앉아갖고 커피 한잔 마시면서 좀 영상에 잠겼다 내려가도 될 것 같아요. 아주 좋은 곳이네. 이제 아까 못 들어갔던 파이프 갖고 들어가 볼까요? 요거는 그냥 대각선 붙어서 들어가면 간단히 들어갈 것 같아요. 대각선 만드는 거면 여기다 놓고 밀어버리면 되죠. 내려놓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렇게 살짝 밀어갖고 대각선으로 뜬 다음에 들어가면 훨씬 낫죠. 폭이 좁아져갖고 웬만한 곳은 다 들어갑니다. 이렇게 뜨면은 이것도 못 들어가는 데는 대포뜨기라 그래갖고선 일직선으로 떠서 들어가면 돼요. 근데 여기는 그럴 필요까지도 없죠. 어느 정도 공간이 확보되어 있고 또 나무만 피하면 조금 더 넓어지잖아요. 간단히 들어갑니다. 이거 이건 뭐 밑에 받침 필요도 없이 그냥 빼내면 돼요. 발도요. 간단하죠? 이제 계좌번호 적어드리고 이제 철수하면 됩니다. 작업은 간단히 끝났어요. 이제 내려가면서 여기 산책 코스 한번 같이 한번 데이트 한번 해보실까요? 불과 제 사무실에서 멀지 않은 곳인데요. 되게 좋아 보여요. 막 공기가 엄청 맑아 보여요. 여기는 지금 산 꼭대기라서 그런가요? 그렇게 높지도 않거든요. 사실은 이곳이 그렇게 높지도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공기가 좋아 보여요. 느낌이에요. 저 앞에는 지금 화물차가 지나가면서 먼지 이렇게 하고 뿌였지만 사실 저 정도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흙을 밟을 수 있고 또 녹색의 이 나무들이 우거져 있으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아 지금 근데 먼지가 상당히 많죠. 며칠 비가 안 와서 그런 거 다 알고 계시죠. 이제는 이제 카메라 위치를 한번 변동시켜 보겠습니다. 카메라를 그냥 가운데다 싣고서 한번 또 서해에서 또 움직여 볼게요. 산책 코스 참 좋죠. 근데 너무 짧은 게 흠이라면 흠입니다. 금방 갈 것 같아요. 이건 뭐 10분이면 다 끝날 산책 코스긴 한데 그럼 뭐 세 번 왕복하면 30분 아닙니까? 그럼 뭐 세 번 왕복해야 되겠네요. 30분간 산책하려면요. 여기가 좀 높아갖고 저 아래 동네가 다 보이고 있어요. 지금 저쪽 보이는 길이 외곽순환도로 길이에요. 하여튼 우리 동네에서 여기가 제일 높은 곳이에요. 역시 높은 곳은 공기가 틀린가 봐요. 불과 몇 미터 되지도 않는데 그래도 높은 곳에 올라왔다고 기분은 좋아요. 정말 여기 공사하면서 한 3년 정도 공사했을 거예요. 기간도 길었고 진짜 고생 많이 했어요. 지게차 팡팡하던 지게차가 여기 공사하고 나서
미션 펌프 부분이 약해졌거든요. 엄청난 언덕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이렇게 포장도 다 돼 있고 그래갖고 좋은데 여기 한번 올라오려면은 아주 애먹었어요. 지게차 빠지기도 잘 빠지고 지금 이쪽으로 올라오지도 못했어요. 지금은 내려가고 있는데 여기 그래서 타워 크레인, 무인 크레인 하나 달아놓고 제가 요 앞에까지 갖다 주면은 거기서 날랐었는데 공사 오래 하고 제가 처음으로 그 이 회사가 부도가 났어요. 건설회사가. 그래갖고선 요금을 부실 채권이 돼갖고 30% 받고 말았는데 처음으로 여기 석재회사 들어온 데는 하청업체죠. 석재회사에다가 한 50만원 정도 뜯긴 기억이 나네요. 최초로 제가 돈을 뜯긴 곳입니다. 이곳이 뭐 오래되니까 그것도 이제 하나의 추억일 뿐인데 그때는 엄청 약올라갖고 제가 내용증명도 보내고 소액재판다 그랬었는데 이제 그냥 포기해버렸어요. 오래되다 보니까. 하여튼 최초로 제가 돈을 뜯긴 곳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기억에 많이 남아요. 그리고 요 건너편이 바로 제 사무실이 있던 곳이에요. 지금 불나다 사라져버렸는데 건너편 자동차 세워놓은 곳이 제가 지게차 세워놓던 곳입니다. 저곳에 있을 때 참 편했었는데 근데 그냥 이곳이 불이 나는 바람에 지금 있는 사무실로 이전하게 됩니다. 그게 벌써 한 7, 8년도 넘은 것 같아요. 거의 10년 돼가나. 굉장히 오래된 얘기죠. 벌써요. 그동안에 여기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거리 풍경. 어쨌든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화이팅 하겠습니다.